네, 김현주 기자가 아마 은행 거출 입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도 KB뱅크 준비하셨는데 네. KB뱅크 준비하셨는데 자, KB뱅크가 아마 제 기억에 작년 초 정도에 상장을 시도했다가 좀 무산된 바가 있는데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IPO 성공을 위해서 특히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하는 K뱅크가 기업 공개 팀 인력 충원을 위해 내부 인력 물색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초 IPO 철회의 쓴맛을 본 K뱅크가 이번에는 연내 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역량을 IPO 팀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부 채용은요, 외부에서 경력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나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지원을 받아 회사 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IPO라는 부분은 다른 업무랑은 사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좀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부 인력을 배치를 했을 때 효율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부 채용하면은 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내부 채용 지원자들은 회사의 채용 과정을 이미 통과한 인재들이라 조기에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K뱅크가 연내 IPO를 완료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상장 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거든요. 이에 채용 과정에 긴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업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내부 인재를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뱅크는 해당 내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시 필요한 역량으로 K뱅크의 고객,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력을 IPO 팀에 충원하겠다는 것으로 K뱅크의 IPO 성공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부 인력들이 적응하다가 IPO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내부 채용을 뽑힌 직원들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네, 이번 채용을 통해 K뱅크의 과장 또는 사원급 인재를 IPO 팀 내에 재배치하는데요. 내부 채용으로 선발된 인력은 상장 추진 일정 관리, 주주사 협의체 관리, 주관사 회사 실사 대응,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 상장심사 대응, 증권신고서 및 영문투자설명서 작성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네. K뱅크가 IPO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담당 업무는 기업 설명회, IR 업무로 전환됩니다. IR 업무 담당자는 주로 국내외 투자자 응대, 실적 발표 행사 진행, 상장 공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K뱅크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IPO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아,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K뱅크는 지난 2022년 말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앞선 상장에 자극을 받은 듯 빠르게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IPO에 나섰지만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가치 저평가 등을 우려해 2023년 2월 IPO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K뱅크는 올해 초 IPO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우영 K뱅크 행장이 지난 1월 1일 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중단됐던 상장 절차에 재시동을 건 것이죠. K뱅크는 지난 2월 21일에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고도 알렸는데요. K뱅크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입니다. 상장 주관사 선정 완료 이후엔 기업 실사 등의 작업에 돌입하며 올해 상반기 내에 거래소 예비 심사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새로운 행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상은 좀 가능성이 높게 나오나요? 일단 연내 상장을 노리고 있는 K뱅크의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2년경에 투자업계에서 거론됐던 기업 가치 7에서 8조 원대보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그간 순이익 성장세가 생각만큼 잘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K뱅크의 2023년 연간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을 보면요. 382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4% 거의 절반가량이나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IPO 시장 환경은 처음 IPO를 시도하려던 2022년에 비해선 낙관적입니다. 또 올해 IPO 재추진을 K뱅크가 공식화한 뒤 지난 2월 26일 기준 고객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대 속에 상장하더라도 추후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네. 지난 2021년 8월 인터넷 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에 심각한 주가 하락을 겪었거든요. 또 내부 인력 충원이나 주관사 선정 등으로 IPO 속도를 내고 있는 K뱅크가 연내 상장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시장에서의 관심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K뱅크가 IPO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가 꼭 도전에 성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